제가 이제 미라클로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25년 축사 사역을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축사를 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하는 거예요. 저는 축사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자매님이 누구 한대 다른 사람한테? 네, 제가 사역이 계속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근데 말씀을 축사를 하는데 축사에 기름 부으면 확 임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손에만 처음에 오다가 머리부터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제가 처음 했고요. 그래서 와, 이제 사역을 오래 이혼을 하셨는데도 그게 처음이었다. 와, 네, 축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1단계 사역할 때만 보통 오거든요. 근데 이혼하려는 사람이 이제 저랑 친분이 없는데 문자가 엄청 길게 온 거예요.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그림이 이제 불공 갖고 있는 걸 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불공으로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이혼은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사역하는 게 4단계까지인데 마지막이 축사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빵 터져서 웃으면서 이혼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변할 것들을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게 임했죠. 와, 열매가 그냥 당장 나타났네, 그냥. 와, 이거야말로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오늘 그 시편 23편 말씀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결혼을 일찍 한게 아니라서 한 방에 끝내겠다고 하나님께 쌍둥이 달라 했었거든요. 정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의약분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의사들은 퇴근 시간 되면 다 데모하러 가는 거예요. 아기가 그 전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데모하러 가. 말씀이 예,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거를 수백 번을 하면서 너 7시 반 전에 나와야 된다. 저는 이제 쌍둥이가 이론적으로 주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거죠. 그래, 너는 이제 나와야 돼. 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수백 번몇 시간 동안 하면서 내가 28분에, 7시 28분에 이제 한 명이 나오면서 제가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나온 줄 알았더니 엄마 한명또 있다고 이렇게 저를 두들겨 깨워서 제가 졸도를 한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진통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애가 4분 간격으로 굉장히 작고, 작죠, 굉장히. 미수가 머리도 열려서 다 태어났어요 두명 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인생에 항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쌍둥이는 양수 부족해서 태어날 때 머리가 부딪힌다 했거든요. 그날 정기검진 받으러 와서 붙잡힌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아기가. 그래서 정말 그 초자연적인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로 기도 한번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적과 같이 태어났다는 거 아, 이거를 이 그게 시간에 경험이 있는 들어 아주 그냥 뢰마 말씀이구나, 자매님. 이거를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어제 천상 예배를 이제 제대로 다못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나를 잡고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천상 예배를 선교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그거를 들으면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피를 한 방울을 받으라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피를 잠깐 묵상하는데 정말 제 안에 피가 다 가득 차는 거예요. 저만 맨날 십자가 밑에 내려갔지 저희 아이들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 피를 받아먹게 하는 거를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십자가 밑에 갔는데 예수님은 진작부터 채워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제 변화되기 바빠서 한 명씩 저희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 밑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피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걸 오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 능력의 길을 더 많이 제가 찾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을 제가 대신 십자가 밑에 주님을 성찬하시도록 더 많이 데려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요, 그죠? 우리가 자기 문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자기 거 하기 바쁘지, 정말 자녀, 남편, 그게 잘 포커스가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들이 안 오면 내가 강제로 데려다가 주님 앞에 갖다 무릎 꿇어주고서 내가 대신 해주고, 그게 중보 같아. 그게 진정한 중보 같아. 우리 모세도 그렇게 중보한 거잖아요. 정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백성을 그렇게 하려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 때문에 대신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지 않았을까. 모세 그러잖아요. 모세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오면, 예, 그렇게 자녀나, 그래, 남편을 또 데려다가 같이 하고, 또 주위의 가족들, 엄마나, 예,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영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는 연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와 있는 영은 연합과 사랑의 영이지, 분리와 파괴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데려다가라도 그렇게, 피로 강제로 마시게 하고 뿌리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될 때까지 하세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게 또 표어잖아. 쉽고 빠르게 재밌게지만 또 될 때까지. 열정자매님이 그렇게 잘 열정적으로 이 예배를 들으셨다니까 참 감사하네. 그냥 흘러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예배가 사실은. 저 평생 처음인 것 같은데요. 손이 다 붙어버린 줄 알았어요. 와, 전기가 이렇게 세다니. 제가 의자에 안 앉았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부으시네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시작하게 가겠다고 딱 결정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 계속 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처음에 혼도 많이 났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네, 자매님이 십자가에 가기로 결정을 딱 한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보시고 자매님을 예, 안부터 깊은 내 DNA부터 아주 바꿔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택같이 개선하면서 바깥에 좋은 크리스천, 좋은 사역자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아예 그걸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드렸기 때문에 자매님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자매님한테 새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자기 어떤 의의의 어떤 걸로 자기가 세우는 어떤 관념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 완전 다른 영향으로 자매님이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죠.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네, 뭐 대척치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 끝나야 돼요. 대척치고가 아니라 끝나야 된다고. 주님께 영광을. 잠깐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열정자매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번제로 자기 제도를 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제물 받으시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구원하는 사람들과 화해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께 화해케 하는 그런 참 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을 제가 믿고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주님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 딸에게 아멘.